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입니다. 이번에 작년 말이죠. 보통 매년 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원래 글로벌의 좀 이벤트죠. 글로벌 이벤트에서 좀 이런 저렴한 제품들, 특히나 전자제품 이런 거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매년 그냥 바빠서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꼭 하나 구입해야지 하다가 뭘 구입할까 하다가 가장 만만한 외장 하드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바로 WD 웨스턴 디지털의 이 엘리먼츠, WD 엘리먼츠라는 외장 하드죠. 대용량 하드입니다. 보통 이걸 많이 구입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뭐 자꾸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저같이 특히나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새 유튜버로 또 영상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4K나 그런 것들처럼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뭐 적게는 한 8테라 정도? 예, 8테라에서 뭐 14테라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8테라만 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동안 넉넉히 씁니다. 매년 하나씩만 구입해도 좀 괜찮고요. 뭐 사실 이거 말고도 NAS 같은 저장장치에 끼우기 위해서 하드를 구입하시는데 그냥 NAS용 하드를 구입하시면 거의 뭐 40만 50만 원 갈 거를 거의 절반 가격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WD 엘리먼츠나 아니면 이지스토어인가요? 이렇게 나뉩니다. 예. 그래서 요 두 제품 중에 하나를 보통 많이 구입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재밌는 게 여기 하드디스크가 들었어요. 3.5인치 하드디스크가 들었는데 이 하드디스크 단품 가격보다 이게 더 저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블랙프라이데이의 이벤트를 잘 타면요. 예, 저도 이번에는 뭐 운 좋게 잘 타갖고 원래 8테라짜리 정도나 10테라를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14테라가 오히려 뭐 12테라나 그 밑에 거보다 더 쌌어요. 그래서 요거로 14테라를 구입하게 됐고 기존에 쓰던 요건 미국에서 구입해 온 건데요. 요거 10테라짜리인데 10테라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게 꽉 찼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14테라로 옮기고 그럼 4테라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요거를 원래 구입하려는 NAS용 하드로 좀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분해하는 거 좀 만만치 않습니다. BGM이나 SFX 영상에서는 필수죠. 이리저리 구하러 다니다 낭비한 시간 그리고 저작권 때문에 휘말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걱정 없이 복잡한 사용 권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다양한 장르 악기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종 추천 테마로도 있고 업데이트도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아 영상 공작소 아트리스트와의 파트너십 관계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혜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래 동영상 정보란을 참고해주세요. 우선은 요거는 엘리먼츠랑 이번에 구입한 엘리먼츠 14테라랑 요거 이지스토어랑 이렇게 거의 똑같이 생겼죠. 약간 차이점이라고 그러면은 뭐 뒤에 전원 스위치가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전에 쓰던 요 이지스토어를 분해를 해서 요거 10테라를 나스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테라 하나를 더 사서 이렇게 듀얼로 레이드로 묶으면 참 좋을 텐데 이번에 좀 실패했어요. 대신 14테라를 구입해서 요 하나만 넣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제품이고 뭐 분해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분해 방법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잘 안 돼요. 몇 가지는 예, 되게 어렵습니다. 기술이 손기술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하는 방법 몇 가지를 저도 해보다가 테스트하다가 좀 알아냈고요. 그거를 처음부터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나사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보통 이제 빼다가 깨지게 되면은 외국으로 보내갖고 외국으로 보내서 본사로 보내서 이거를 뭐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받는 것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잘못 빼면은 부러지게 돼 있어요. 강제로 빼면. 그리고 손으로 아무리 벌려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예, 이거 쉽게 빼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카드, 안 쓰는 카드, 신용카드나 아니면 이런 포인트 카드 여러분들 집에 굴러다니죠? 이거 4장만 있으면 돼요. 5장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5장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4장으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선은 요 뒤쪽에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여기 여기 그리고 반대쪽에 여기 여기가 이제 후크가 있는데 굉장히 슬림한 후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빼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이따 빼면 구조를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선은 여기 요 부분 요 후크가 있는 부분 대략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카드를 껴줍니다. 그냥 껴주는 건 쉽습니다. 이렇게 틈 사이로 해갖고 이렇게 모퉁이로 해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껴주고요. 이걸 살살살살 움직여서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요 정도에 걸리는데 여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요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정도에 위치를 해줍니다. 푹 들어가죠? 네, 거기가 아니고 여기 걸리는데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반대쪽도 해줄게요. 이렇게 여기 쑥 들어가죠? 그러면은 여기 있군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평하게 맞춰요. 네 개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네 개를 맞춰 놓습니다. 높이를 대충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하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탁탁탁 누르면 됩니다. 무게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놓고 조심하셔야 돼요. 툭 떨어져요. 이렇게 밑으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부드러운데 해갖고 하면 한 서너 번만 쳤는데 보시면 바로 이렇게 열려버립니다. 그쵸? 반대쪽도.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은 빠져버려요.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후크가 이렇게 있고 굉장히 얇은 후크예요. 여기도 그렇죠? 네, 굉장히 얇은 후크이기 때문에 이게 부러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잡고서 이렇게 해주시면 쉽게 빠질 수가 있고요. 네, 하드가 10테라짜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일반 하드 3.5인치 하드랑 같고요. 대신 반대쪽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LED가 반짝반짝 빛나는 플라스틱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 끝에 부분, 여기 부분 있죠? 네, 여기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살짝 들어주면 빠지게 돼 있고요. 이쪽 부분 점이 잘 맞게 이렇게 보이게 이쪽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빠지죠? 금방 빠진 거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다 그 다음에는 여기가 고정장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고무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부분은 그냥 이쪽 손을 이렇게 들면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빠지면서 자자자 이렇게 밀어주면 쉽게 빠져요. 네, 이렇게 되면은 많이 분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슬슬 일반 하드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지만 이 기판을 빼주고 여기를 빼줘야 됩니다. 기판부터 빼볼게요. 드라이버가 하나 필요한데요. 여기는 십자 드라이버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라이버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 잘 빼셔야 됩니다. 여기 단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일반 하드 단자에 연결된 부분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다 됐어요. 여기 이제 사타 하드 요 부분인가 여기 기판은 원래 있는 하드의 기판이기 때문에 뺄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 부분 요 내 부분을 빼줘야 되는데 여기가 일반적인 요 십자 드라이버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그렇죠? 네, 여기는 별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별나사 한번 준비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별나사는 집에 잘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샤오미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거를 가끔가다 쓰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요 보면은 T라는 요 사이즈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빼보겠습니다. 딱 맞습니다. 이게 사이즈 뭐냐면요. T8H라고 써 있네요. T8입니다. 이렇게 놓고 힘이 받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분해를 금방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일반 하드로 분해를 다 마쳤습니다. 굉장히 손쉽게 분해가 됐죠? 자, 이 다음에는 여기는 나중에 혹시 AS를 보낼지 모르니까 잘 보관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거를 합체를 해놓으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하드 무게 때문에 쉽게 분해가 됐지만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잘 안 빠지겠죠. 그래서 이거 분해한 상태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볼트랑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보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나스에 넣어서 이제 10테라를 잘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마도 이번에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좀 틈날 때마다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요새 11번가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11번가 이벤트 잘 사용해갖고 요 WD에 요 하드를 추가로 구매를 해서 좀 10테라를 끼던지 아니면 14테라를 구하면 14테라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뭐 적어도 뭐 반값 정도에도 진짜 구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개이득이죠. 꿀 이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태까지 시야 영상 공격수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